네, 김용민 PD님이 만든 미디어 실업, 김용민 TV 선정 올해 7대 뉴스 마지막 뉴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 지금 검찰 정권 속에서 궁금하신 것도 많고 답답한 분들 많으실 텐데 이분이 또 판사 출신이셔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는 댓글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그 수원갑. 네. 수원갑 지역구. 네. 예. 장안구. 그렇습니다. 장안구. 예. 다른 구도 있습니까? 뭐, 영통구, 팔달구, 건성구.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의원님 지역구에는 장안구만 있는. 예. 예. 그렇습니다. 수원의 갑. 네. 을이면 또. 네. 을을 갑입니다. 대변하는 정당. 을은 누굽니까? 을은. 갑. 예? 김영진. 아, 김영진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백혜련 의원이시고. 예. 자, 수원 갑, 우리 저 김승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판사시고요. 네. 지금도 네. 법사위에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처음엔 법사위가 아니셨죠? 문체위에 있었어요. 문체위에 계셨다가. 예, 언론 예. 개혁 때문에. 여러분,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법안으로 만들려고 하신 분이에요. 미디어 바우처 제도. 아. 정부의 그 광고가, 정부가 이제 이거 언론에다가 내는 광고,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략 1조야. 이거를 정부가 결정하지 말고 국민들이 결정하게 하자. 얼마나 기가 막히면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언론 개혁 법안이에요. 이 법안 추진하셨던 의원님이시고 예, 예 감사합니다. 정확히 기억해 주셔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아 지금 필요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아니 국민들이 저 정부 광고를 집행하고 결정한다. 내부에서 반대하는 의원 이름 적어볼까? 국민에 대한 갈라치기 아. 뭐 그런 우려라고 하는데요. 근데 어차피 30%는 저쪽 콘크리트 그렇지 예 극우고 예. 예 근데 중도에 계신 분들이 좀 예 예, 바우처를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국민에 대한 갈라치기다라고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갈라치기라고 하면 그 지금은 누구에게 이 광고가 집중되고 있는가 따져보면은 갈라치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대략 이제 감이 잡힙니다. 지금 조중동 네 조중동이 뭐 그다음 10대 일간지가 정부 광고의 한 60% 이상을 예, 가져가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독과점 생태계라고 보시면 그렇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언론이 되게 불공정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중동이나 이런 그 수구 언론들이 뭐 대부분 다 독식하고 있는 이런 구조에서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언론에게 국민이 그 뜻을 담아서 집행하게 하죠. 아니, 국민에게 묻겠다는데 그게 왜 갈라치기를 예, 할 일인지 예, 예. 예? 지금은 문체부라든가 그 공공기관에서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사유로 예. 언론에다가 정부 광고를 주는데요. 예, 그렇죠. 사실은 언론이 그래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랄까요? 예. 그런 거를 제대로 못하는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지멋대로 막 문정부를 비난하고 네. 모독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변함없이 정부를 그렇게 사납게 물어뜯었던 조중동한테 압도적 그 비율로 광고비를 몰아줬단 말이죠. 네. 네,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창석 씨. 다 끊어냈어야 돼. 다 끊어냈어야 했다. 예. 네. 다 끊어냈어야 했다. 다 끊어내려면은 민주당 내 김승원 의원님 같은 분만 남아야 돼요. 예. 그건 또 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고. 예. 김승원 의원님 나오시니까 류후님이 네. 민주당이 일할 수 있게 힘을 실어달라고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댓글에 자꾸 양상문 감독님 나오셨냐고 물어보셨는데 양상문 감독님? 좀 닮으셨어요. 이제 롯데에 있다가 또 LG 트윈스 감독님 모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용민 목사님이랑 닮은 것 같은데 아, 형제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 김 의원님이 이제 법사위도 계시고 이 검찰 정권에 아주 무도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이 만행들을 직접 현장에서 보셨고요. 자 일단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오늘이 27일이면 내일이네요. 28일 출석을 저 검찰이 요구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대표께서는 그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네, 어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이 대표께서 오후 5시 반에 네. 예, 예, 그 기자회견 때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검찰은 지금 그
기획하고 의도되고 표적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 돌이켜 보시면 쌍방울 관련된 변호사 대납 여기서 20억이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그 사무실에서 돈이 나와서 네. 이걸로 사실은 이제 네.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가 네. 그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가 아닌 이남석 변호사라고 이남석 변호사 이게 저 친윤 네 예, 친윤 예 네. 친윤이고 진짜 거기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고용곤 차장이라든가 다 그 네. 친한 사람들인데 이른바 A36이죠 예 사실은 그 이남석 변호사의 계좌라는 걸 알고 아 뜨거워하고 이제 뒤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조사를 해보니까 그 쌍방울 사건 수사의 기밀 비밀을 검찰 수사관이 이남석 변호사한테 이제 전달을 해서 지금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받고 있거든요. 수사관은 구속되고 네. 이남석 변호사는 그 공범으로 해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으로 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갑자기 또 대장동으로 네. 해서 남욱 유동규 씨를 불구속으로 이제 풀어주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재명 당 그 전과는 다른 이재명 당대표와 연관된 진술을 막 이렇게 하게 하고 그러다가 지금 김만배 씨께서 내가 말을 만들어야 되냐 내가 사라져줘야 되냐 네. 뭐 이런 고통과 고민 속에서 아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사실은 이제 김만배 선배가 저희 초등학교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아 그러세요? 예, 수원분입니다. 아이고. 네. 근데 이제 주위에 저는 뭐 친하진 않지만 친한 제 친구라든가 후배들한테 예. 그동안 고마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많이 남기고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뭐 일설에 의하면은 네. 검찰이 김만배 씨한테 그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라는 식으로 협박했다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렇지. 네. 그러면 삶의 의미가 없지. 네. 사실은. 사실은 이제 김만배 선배가 이제 뒤늦게 결혼하시고 아이들도 이제 아이도 있고 어리겠네요. 예. 네. 김만배 씨가 주위에 네. 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최악인 경우에도 3년 정도 고생하다가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를 보면 그 이상 그리고 모든 수익을 다 몰수하고 왜냐하면 이제 검찰 뜻대로 진술을 안 하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씨가 사실 언론인 출신이고 네. 대학 때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아, 그래요? 강단 있는 분으로서 성균관대를 나오셨고요. 또 그분이 이제 좀 철학적 사고를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동양 철학관가? 아, 예, 또 예, 거기 예, 계시구나.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고민 고통 속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예. 사실은 저는 검찰에서 예. 어쨌건 예. 자기 수사 대상이라든가 재판 대상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예. 사실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예. 왜냐면 우리가 공권력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어쨌건 그런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검찰이 사과하고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반성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이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이버 그러니까 성남 FC 예. 그 수사를 급발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 김만배 씨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예, 대장동이 이제 사실은 이제 1월 중순으로 재판이 미뤄지니까 예. 그동안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성남 FC 사건을 네. 갑자기 성남시 관계자들, FC 예. 관계자들 또 기업 관계자들을 네. 하루에도 한 3, 4명을 불러다가 아하. 계속 압박하는군요. 예, 수사하고 그다음에 피의자 전환시키고 그다음에 막 해서 그렇게 1, 2주 동안 급발진을 한 다음에 28일 날 이재명 당대표를 나와라 라고 전화 또 아니고 다섯 통 정도 아 전화했습니까? 아 성의 없이 그냥 예, 예. 직원들한테 전화하고 예. 그다음에 팩스 하나 보내갖고 일방적으로 나오라고 형식적으로 예. 우린 통보했다 그렇습니다 이러려고 예, 아. 예, 예. 그랬다는 거고요 오늘 검찰이 이제 또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제 사면 대상자가 이제 발표를 할 네. 텐데요 네. 네 이명박 네 MB 예 네. 정말 부정부패 네. 화신 그렇죠. 뭐 사실은 이것도 큰 뉴스가 돼야 되는데 네. 이재명 당대표 과연 소환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이제 언론에 도배가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김건희 최은순 씨가 주가 조작에 예.
관여한 흔적들이 재판 과정에서 네. 계속 나오고 계속 있는데,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언론에 보도가 묻히고 있고. 예. 그다음에 김웅 의원 그 네. 조작 사건도 네. 지금 명백한 증거가 나오고 검사들이 네. 또 25대 PC를 갖다가 네. 갈아엎고 막 그렇다는 거죠. 저장 장치를 빼서 다른 PC에 꽂아서 네. 그거 이제 포맷을 시키고 그거 다시 꽂아놔. 그러니까 이 네. 컴퓨터에서 포맷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겠어? 이걸 빼서 딴 데서 가져가서. 이거야말로 증거인멸 아닙니까? 증거인멸 아니에요 이게? 네. 근데 김기진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희동 검사가 또 수사관 증언까지 조작을 하려고 했었고.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있었죠. 네. 그 건으로 김웅 건으로. 네. 네.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이제 국정원이 압수수색 들어올 걸 알고 예. 가짜 사무실을 만든 경우도 있잖아요. 아. 스케일이 그 정도인데 이제 검찰은 그 정도는 못 되니까 네. 그냥 컴퓨터를 갖다가 특활비가 국정원보다 좀 작군요. 야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범죄단체가 돼가고 있어요. 이런 거를 예. 다 덮으려는 예. 그 이제 그쪽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수죠. 신의 한수라고 예. 보고. 그런데 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한 게 벌써 몇 달째입니까? 아 저는 뭐 이미 그 당선 직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그 음모가 점점 가시화됐고 그 저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당대표 당선 이후로 네. 뭐 당선되고 나서 축하난과 함께 보낸 게 이제 기소장 아니겠습니까? 어? 아무개를 못 알아봤다. 아무개가 누군지 몰랐다라는 거짓말을 했다. 또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런 걸 해가지고 이 기소를 했는데 선거법상 예,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로. 예, 그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죽이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뭐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는가? 이것도 뭐 몇 달째 지금 안 나오면 국민들이 이제 서서히 야 뭐 없나 보다. 뭐 이제 야 그 공작을 하려고 해도 뭐 좀 적당해야지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도 나올 것 같고요. 네. 이 국면 가면은 그 결국에는 또 자기들이 감추려고 했던 것들이 또 다시 재조명이 될 것이고 이 정권은 저는 그 더 이상 이런 식의 공작을 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 에 대한 표적 수사 죽이기 이걸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민주당 죽이기 민주당 죽이기죠. 네. 더 깊은 본질은 네. 네. 더 나가면 민주 세력을 말살시키려는 네. 의도가 분명히 엿보이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건들기 전에 처음 이제 대선 자금 얘기를 꺼냈거든요. 검찰에서 네. 20억인가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당대표 경선에 사용됐다라는 이 대장동 예, 확인되지 않은 그런 언론 플레이를 했고 예. 두 번째는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당대표가 한 발언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그게 100만 원 이상 유죄가 나오면 저희 선거 비용을 다 민주당에서 물어내야 되는데 그게 예. 몇십억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사실은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이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죽이기를 떠나서 민주당을 말살시키려는 검찰의 의도가 너무 엿보인다라고에 대한 긴장감이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의총에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성남 FC 수사가 사실은 인허가와 관련된 정말 적법한 근데 지자체 시장이라면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한 거고 성남 FC는 그게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로서 네. 두산건설과 계약 체결하고 광고를 또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네. 적법하고 적법한 그런 두 가지 행위를 이거를 갖다가 지금 중간에 두산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차병원 사람들을 압박해서 네. 이거를 마치 대가관계가 있는 것처럼 엮어버린 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엮어서 네. 제3자 뇌물죄로 특히나 특가법으로 네. 이제 기소를 분명히 할 텐데 예. 잘 아시겠지만 이게 1억 이상만 돼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이라 네. 거의 뭐 이재명 당대표를 영원히 예, 매장시키려고 매장시키겠다라고 하는 예. 그런 의도가 보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의원님 때도 의원님들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입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걸 해결하는 게 보람인데. 네. 적법한 우리가 이걸 했고 또 그와 관련된 유형 무역의 이득을 어느 단체에다 줬을 때 만약에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것과 대가 관계가 있다라고 진술을 해버리면 네. 우리도 나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 국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아, 그럼요. 거구나. 어느 지자체장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다 네. 수사 대상이고 다 처벌감이에요. 제2의 직권남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제가 판사였을 때는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박근혜 그 정부 수사하면서 정말 직권남용으로 많이 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직권남용이 사실은 그 뭐 전가의 보도랄까 망나니의 칼처럼 네. 이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제3자 뇌물죄도 똑같이 예. 예. 뭐 직권남용은 사실은 뭐 3년 이하 징역인가 네. 형이 높지도 않습니다. 네. 근데 이 제3자 뇌물죄는 3천만 원 이상만 돼도 5년 이상 유기징역이니까 네. 그다음에 5천만 원 이상이면 7년 이상 유기징역이라 이건 집행유예도 안 됩니다. 아, 예. 그러네. 이건 무조건 이거는 국민들 5년이 넘어가니까. 예, 예, 예. 7년이 넘어가면 집행유예가 안 됩니다. 아, 7년이 넘어가면. 네, 예. 근데 이거는 무조건 이걸로 걸면 국회의원 나만 할 사람이 없다. 무조건 다 수사 대상이 되고. 그게 제3자 뇌물죄가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받았어. 이것도 제3자이긴 하지만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성남시장으로서 그 저기 성남 FC를 돕기 위해서 거기다가 어? 내라고 어, 대신에 뭐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 그런 배려를 하겠다. 아, 만력을 했다. 이러면 이게 이제 뇌물을 받은 거가 되는 거야. 네. 이런 사실은 식으로 엮으려고 하는 거지. 예, 그 사람이 예컨대 어디 뭐 고아원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네. 후원을 갖다가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마치 우리 국회의원 업무와 대가 관계로 연결을 시켜버리면 네. 무조건 걸립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뭐냐면은 무슨 그 직에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이제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게 남용이라고 판단되면 다 처벌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정말 소의 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직권남용으로 거의 처벌하지 않았는데 박근혜 정권 때 일했던 사람들을 어떻게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해야 되니까 처벌할 마땅한 어떤 그 근거가 없으면은 비리 근거가 없으면 그냥 직권남용으로 그냥 쑤셔 넣은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저는 이재명 대표님 수사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님 수사한 검사들 이름 공개한 거 보고 법치 훼손했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판사 출신이시고 또 법사위에 계시니까. 근데 그 제도가 원래 공개하기로 원래 제도가 완비되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사실은 지금 법정에서 증인들이 위증죄 처벌을 각오하고 네. 선서한 그런 사안 중에 김건희, 최은순 씨에 대한 정말 주가조에게 공모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연일 나오고 있고 또 김건희 씨보다 관여 정도가 낮은 전주라고 하죠. 네. 돈을 돈만 댄 사람. 네. 그 사람에 대해서도 구형이 징역 3년인가 5년인가 그다음에 추징금도 몇십억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뻔히 목도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말 안 하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표적수사, 기획수사가 분명함에도 일반 국민처럼 똑같이 나가서 조사를 받으라 라고 하는데 사실은 검사는 객관적인 진실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공익, 어떻게 보면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나가서 이재명 당대표가 나가서 진술을 했을 때 예. 검사들이 그거를 과연 귀에 기울여 줄 것인가. 결국은 형식적인 그리고 혹시 말의 실수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동훈 검사가 아니 한동훈 장관이 정말 그런 거에 대한 검사로서의 그 검사들한테 좀 자긍심을 심어둬야 되는 우리는 공익의 대표자이고 객관적인 진실을 발견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갖고 있다. 예. 그걸 먼저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이거 보면서 느낀 건데 그 김용민이가 고발한 게 아 이게 엄청나게 그들에게 위협이 됐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뭘 고발했냐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뭐 이렇게 인터뷰에서 네. 뭐 아무개를 잘 몰랐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국정감사 때 한 얘기인데 이 모두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면서 검찰이 엮었잖아요. 김용민이가 뭘 고발했냐면요. 의원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씨가 손에 왕자로 해서 네. 논란이 있었을 때 이 그 무렵 기독교계가 굉장히 실망을 했고
여러 가지로 또 의문을 제기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성경을 들고 갔는데 막 목욕 가방 들듯이 이제 들고 들어가서 달랑달랑 들고 가서 그래서 이제 그 이 묻지도 않았는데 그 아내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을 외운다는 건 유사일에 그런 일을 자랑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고요. 이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밖에 없다. 판단해서 제가 고발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지난주까지 그 고발인 조사를 했는데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고발하겠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걸 갖고 강신업 씨라고 페플럽 회장했던 김건희 저를 고발을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근데 그게 성취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을 우스꺼이로 만들었다. 기소 의견으로요. 기소 의견으로 성취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예를 들면은 뭐 저쪽에서 내가 고발한 걸 가지고 뭐 불송치로 뭐 끝낸다면은 그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니 네. 그 윤석열 발언은 사실입니다. 우리 아내가 구약 성경 다 외운다. 네. 이거는 사실이에요.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Full HD 영상으로.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대선과 무관한 지나가면서 했던 발언 가지고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엮은 검찰이 말이죠. 요거 그 기독교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아내가 구약성경 다 외운다. 네. 신앙심이 아주 매우 깊다. 그럼요. 라고 얘기한 거는 이거야말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아닙니까? 네. 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은 그 저 김건희 경찰 나와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끝장까지 다 외워야 돼. 근데 말도 안 돼요. 이번 성탄절에 또 윤석열 부부가 그 교회에 가서 자기 꿈이 목사였다고 해놓고 그리고 또 불교에 가서 자기는 사실 불자라. 아니 그러니까 이 불자들은 아주 거짓말이 너무나 천연덕스럽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 심지어 대선 후보일 때 그랬거든요. 네, 네, 네. 아니 그게 이재명의 그 죄목이 맞다면은 아니 윤석열도 정말 그 죄 아닙니까?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네. 거짓말인지 아닌지 김건희가 나가서 해명을 하든지 먼저. 근데 내가 윤석열을 우승권으로 만들었다고 날 성취를 해버렸어? 그건 경찰이. 네. 이거 정말 짱.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네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데. 근데 예. 또 이명수 기자가, 네.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하고 네. 그 녹취한 게 있잖아요. 여기서도 예.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구약을 다 외운다고 그 총장님이 말씀하셨던데? 했더니 김건희가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알지. 그래서 우리 저 직원들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 성경 공부 시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부인을 안 했어. 네. 부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다 외운다는 얘긴데. 그 김건희 씨는 코바나 컨텐츠 그 거기서 이사로 있을 때 네. 사실은 문체부로부터 네. 지원받은 그 돈으로 네. 돈으로 그 어떤 그 자료. 네. 보고자료를 작성하고 그거를 그대로 베껴서 사실은 그 석사학위 논문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박사학위인가? 예, 예, 그 뭐 아바타인지 뭔지 그거 하면 박사할 거예요. 예, 박사. 예, 예. 그 아유. 사실은 그 국가의 돈으로 김건희 씨가 아니라 그 직원들이 만든 건데 네. 네. 그걸 자기 개인 논문으로 해서 박사학위 받은 것 정말 그 아니야. 그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가. 그, 저, 무슨, 운세 관련해. 그런 예, 건데. 예, 예. 그, 농협과 관련해서, 그, 아, 농협이 아니라, 저기, 뭡니까, 저기, 성남FC. 네. 건과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성남시장 지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이, 어디로부터 받았지? 두산으로부터 뭘 받았다. 재산단 뇌물이 네, 네. 맞다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코바나 콘텐츠, 예. 김건희가 대표 아닙니까? 네. 근데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나서 협찬금이 엄청나게 뛰었어. 이거 제3자 뇌물죄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십억이죠. 예. 네. 예, 예. 그건 뭐야, 그러면은? 그건 왜 그냥 넘어가? 이 진짜 두산이 성남FC 도운 게 정말 제3자 뇌물죄라면은, 아니, 성남FC와 성남시장은 한 몸이에요. 성남FC 건으로 해가지고, 저기, 성남시장으로서 예를 들면 개인이 뭐 이렇게 뒷주머니 챙겼다든지 이러면 진짜 뇌물죄가 되겠지만은, 아, 성남시장이 성남시민의 구단인 성남FC를 위해서, 이렇게 기여를 한 것이 제3자 뇌물죄가 된다? 이게 자체가 뭐 말이 안 될 뿐더러, 이게 뭐 설득력이 없는 건데, 이건 서울중앙지검장이 코바나 콘텐츠의 이익을 위해서,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남편이 서울중앙지검장이니 내가 이렇게 저 코바나 컨텐츠 협찬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협찬금을 줬다? 그렇게 엮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거기 협찬금 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수사 대상이기도 했고 코바나 콘텐츠가 그전에는 뭐 후원금 후원이랄까요? 네. 그게 이제 뭐 1억인가 2억 이렇게 네. 됐다면 그 윤석열 총장이 되고 나서 네. 검사 중요한 위치에 되고 나서는 제 기억에 수십억이 들어왔고요. 네. 수십억이 들어왔고 또 그때 문재인 정부와 조금 이제 좀 싸우고 있을 때 네. 그때는 또 후원금이 확 떨어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후원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도라든가 또 목적 때문에 한 것으로 보여서 사실은 그 사람들 진술만 조금 받아내면 재산은 뇌물죄가 되죠. 똑같은 사안이에요. 똑같은 결국은 이제 컨텐츠에 투자를 했다면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의 지위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후원이 들어왔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명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볼 때는 막 몰렸다가 그렇습니다. 싸우니까 빠졌다. 이건 사실은 목적을 가지고 준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와이프한테 와이프란 제3자한테 우회적으로 우리 잘 봐줘라고 저쪽으로 친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정확한 사안이 동일합니다. 네. 적용한다면 아, 더 고약하지. 더 고약하지. 더 고약하죠. 만약에 그 중에 네. 내사를 받고 있거나 네. 수사를 대상자가 있다면 네. 아, 그렇죠. 그건 뭐 정말로 100%죠. 네. 네. 그 부부가 경제 공동체니까 그는 제3자 뇌물죄라고도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도 들고. 예. 아니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뭐. 제2자 뇌물죄. 제2자 뇌물죄. 아, 제2자. 아, 1자는 나고 아. 이제 2자는 아, 그렇지. 제3자는 아니잖아. 아, 제3자는 김건희하고 윤석열이가 제3자는 아니지. 그렇죠. 제3자 관계는 아니지.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의원님. 네. 민주당이 좀 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예. 초선 의원으로서 참 유의미한 그런 의정활동 많이 하셨다고 저는 평가하고 네. 김승원 의원님 같은 분을 아, 기술이 좀 발달되면 한 다섯 개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다섯 분의 김승원이 좀 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21대 국회 성적을 좀 매겨보신다면 또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공천이 돼야 민주당이 지금보다도 더 능동적이고 또 개혁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보시는지 사실은 저도 그 이해찬 대표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 공천으로 경선을 통해서 네. 국회 민주당 후보가 됐고 그래서 당선이 됐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밀실 공천이라든가 또 구태적인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시스템 공천이 좀 정착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소선거구제로 인한 폐해가 그렇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좀 중선거구제라든가 예. 그래서 그 사표를 좀 방지하고 또 영남에서도 또 민주당. 그 민주당 후보가 예, 나와서 영남 또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빨리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이야. 1등만 그렇죠. 당선이 되는 건데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사람이 예. 중대선거구제는 뭐 서너 명도 당선될 수 있는 뭐 2등, 것이고, 3등 다만 지역구가 넓어지지 네. 예. 그 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님 시뮬레이션을 만약에 해본다면 중대선거구제로 간다면 수원은 지금 이제 5명의 의원이 있고요. 예, 예. 5개 지역구. 네, 그렇습니다. 수원 시민들께서 민주당을 선택을 해주셔서 뭐 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중선거구제로 통합이 된다면 네. 통합이 된다면 아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당선이 될 것이고 그럼 이제 여야 합의라든가 네. 그런 걸 안 할 수는 없는 그러면 구조가 민주당 될 후보는 한 명이 됩니까? 그 넓은 수원의 그 선거구에서 그렇지는 않겠죠. 다섯 아. 명이니까 다섯 명 다 나올 수 있어요? 헌재에서 네. 이제 그 인구 하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후원자 수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60만이라고 치면은 수원 두 개 지역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수원 이제 100만이라서 20만이니까 3명까지는 가능. 아, 150만인가요? 저희가 125만입니다. 125만. 그래서 5명입니다. 아, 그러면 4시라서. 아, 네, 네. 그럼 3명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건데 5개 지역구가 3개 지역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5명을 뽑을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예. 아, 예. 그거는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러면 한 지역구에는 민주당 후보가 여러 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어, 네. 그래서 1위, 2위. 예를 들어 1, 2, 3등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1등, 2등이 민주당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제 이게 완벽하게 구의원 체제랑 똑같은 거잖아요. 구의원이 뽑을 때 민주당은 1-가, 1-나로 나와서 4번 찍어주세요 해서 1-가나가 동시에 당선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국회의원이 그렇게 나올 거잖아요. 경우에. 네. 국회의원도 그렇게 될 수 네. 있는 상황. 이렇게 되면 경상도에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다 독식하는, 싹쓸이하는 이런 일은 막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네. 네, 이런 한 명은 밀어올릴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그 뭐 지금 그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지, 다음 22대 총선 때 반영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 참 이 그 어떤 특정 지역은 특정 당이 독식하는 이런 구조는 좀 바뀌고 네. 제3당, 4당이 또 이제 힘을 좀 얻고 그러면은 사실은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민의 힘을 택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은 없지 않겠는가. 민주당 정부의 그 불만이 많은 분들이 윤석열이라는 돌아온 전두환을 택할 일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사실은 이제 그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구 제도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그 정치검찰에서 네.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은 네. 지금 사실 그 무능 그런 것들을 덮기 위한 그 정치 수사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예, 당대표 또 민주당에 예. 대한 스크래치를 내고 네. 그래서 민의를 왜곡해서 네. 사실은 이 다음 총선에까지 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지금 총선 선거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볼 땐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미 그거는 2019년도부터 진행이 됐고요. 네. 2019년도부터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됐고 네. 내년 2월 달에 이제 선고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수석님이라든가 네, 네, 백원호 네. 비서관님에 대한 수사가 아니 선고가 네. 2월 3일 날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이 2월 10일 날 네. 이루어지고 또 울산 그 하명 네. 수사라고 하죠. 네. 하명 사건 네. 그 수사가 이제 송초로 시장님 또 누구죠? 그다음에 황운하 의원님 네네네. 뭐 그런 또 선거가 2월 말에 이루어질 텐데 네.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전 정권에 대한 예컨대 그 뭐 부패 이미지라든가 또 용공 이미지 네. 그걸 갖다가 이제 더 씌우려는 작업이 시작이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문재인 정부 때 비서관 했던 수석 비서관 말고 비서관들이 한 4, 50명 되는데 네. 거의 다 불려갔다고 하는. 아이고, 참. 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윤 대통령이 1,373명 특별 사면을 했고요. 지금 우병우, 조윤선, 김기춘, 남재준은 복권이 됐고, 김경수 지사님은 복권 없는 사면으로. 아, 그러니까 사면으로? 복권 없는 사면. 그러니까 결정이 났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28일 날 와라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그 감추기 위한. 네. 네. 지금 사실은 우병우, 제가 볼 땐 김기춘 씨라든가 최경환 네. 다 돈 받아 먹고 그렇죠. 부패와 관련돼서 예. 제1자 뇌물죄. 예, 사실은 예, 제1자죠. 네. 예. 네. 원세훈 아마 시장도 있지 않을까요? 네, 원세훈 그 저 원장, 전 예, 원장, 예, 전 국장 예. 원장이었죠? 예, 네. 예. 그래서 잔형 감형 됐다고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런 사실은 그 부정 부패로 인해서 뭐 다시는 예. 그러니까 일벌백계 엄단해야 될 사람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사법연수원 다니면서 항상 배운 그 명심한 게 중재 엄벌 경제 관용 아. 생경은 좀 봐주고 예, 예, 예. 중재 예. 엘리트들이 하는 권력형 범죄 권력형 범죄는 엄벌하자 네, 그게 네. 사실 저희 모토였거든요 예. 중재 엄벌 예. 경제 관용 거꾸로 지금은 뭐 예, 자기 입맛 따라 수사한 사람들을 뭐, 네. 뭐 1, 2년도 안 돼서 다 풀어주는 거니까 예. 뭐 심지어 자기 부정 아닌가요? 자기가 넣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넣을 때는 그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한테 잘 보이려고 네. 자기들의 어떤 정치 권력을 더 많이 확보하기 네, 위해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충성 경쟁을 한 거죠. 충성 보여주기 경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검찰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이후에는 다 풀어주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자들이 무슨 정의의 화신이거나 그렇지 않은데 전형적인 승진 욕구죠. 그렇죠. 예, 내가 넣고 내가 빼고. 예. 아니 그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검찰에 썩어 빠진 이 행태는 우리가 좀
정말 유감없이 잘 보고 있는데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판사를 또 하셨던 우리 김승원 의원님 보시기에 사실은 이제 인권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이고 정의의 또 최후의 보루도 예, 그렇습니다. 검찰의 어떤 칼을 네.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는 건 또 네. 사법부이고 근데 요즘 저기 저 압수수색 보면은 뭐 그냥 뭐 요청하는 대로 다 그냥 자판기처럼 계속 네, 그렇게 발행을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법원에 영장전담 판사가 3명 예. 있는데 예. 한 명은 이제 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한 명은 대구에서 와서 거의 뭐 조선일보랑 생각이 같다라는 예, 얘기가 네. 있고요. 예. 또 한 명은 그 판사회의에서 예. 형사를 안 해본 사람을 이제 영장이 힘드니까 예. 영장으로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분은 좀 그냥 그 무조건 발부 쪽으로 발부 예, 형사 경험이 없는 예, 예. 발부 쪽으로 지금 하신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예. 한 분은 이제 그런 그 분위기에 분위기에 눌려서 아니 어떻게 이런 분들을 저기 그 영장 전담 판사에 갖다 유례 없이 예, 유례 없이 지금 거의 저희도 우려하는 게 거의 자판기식으로 예.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발부. 아니 한국 사회에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게 구속 영장 발부라고 하는 게 일종의 범죄자 낙인이거든요. 네. 야, 뭐 저기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구속됐겠지 뭐. 뭐 멀쩡한 사람을 왜 구속시키니? 이게 국민적 상식 체계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 논리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네. 지금 몇 번씩 들어오고 예. 심지어는 국회까지 예. 국회까지 지금 압수수색이 몇 번 들어왔죠. 예, 예. 그리고 국회 서버 예. 서버에까지 사실 이제 이게 삼권 분립의 한 축인데 지금 검찰이 너무 그 무소불위에 예. 예. 아니 국회는 국회를 범죄가 그 이루어진 공간으로 규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압수수색 들어왔다. 그러면서도 거는. 그 채널 A라든가 예. 이런 데는 압수수색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거기는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막 거부하고 예. 뭐 그러면은 예. 뭐 그냥 물러납니다 또. 네. 그런데 물러나고. 뭐 민주당 그 앞에 와가지고 당신들 우리가 적폐청산 수사할 때는 그 잘한다고 얘기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 소리 하느냐. 이렇게 도발까지 하고 말이죠. 아주 레토릭까지 다 준비를 해왔어요 네. 거기서. 야 이거 보면서 제가 진짜 이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검사들이 김용민 의원님이 이제 예. 법 왜곡죄라고 해서. 예예예. 예, 예. 검사들이 예컨대 이제. 그 법 적용을 똑바로 안 하거나 네네네. 혹은 이제 증거를 조작하거나 네. 혹은 인권 침해적인 수사를 통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진술을 얻어내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네. 그런 법안을 김용민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네. 또 저희가 이제 반인권 범죄라고 해서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일단은 장기간이거나 없애는 예, 그런 법안도 저희 당론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 검찰 수사가 물론 몇 년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들도 언젠가는 법 왜곡죄라든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신들이 휘두르는 직권남용이라든가 제3자 뇌물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범죄가 예. 칼이 당신한테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좀 그는 반드시 주고 싶습니다.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판사는 좀 뺐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또 삼권 분립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 판사님들은, 정말 좀 이런 시기에 정말 기가 막힌 시대에 검찰이 뭐 모든 권력을 다 쥐고 뭐 그냥, 이 국민 머리 위에 지금 올라선 이 시기에 뭔가 좀 그 균형추를 맞춰주는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사실은 이제 검찰이 이제 우리 당대표라든가 아니면 그전 김용 부원장에 대한 네. 수사를 하면서 예. 긴급 체포를 했죠. 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고 네. 한 20여일 동안 가족과 못 만나게 하는 네. 그런 이런 반인권적인 예, 수사를 예, 하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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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은 체포가 되면 구속이 되면 사실은 이제 변호사도 만나야 되지만 그렇죠. 가족과도 안심시켜주는 네. 근데 여보 아니면 뭐 나 이렇게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예. 해야 되는데 가족과의 그 면담을 아예 불허하고 단절시키는 예 단절시키고 그 다음에 뭐 사실은 진술 거부권 묵비권은 우리 형사법이
저기 인정하는 조사하는 사람의 권리인데 묵비권 행사에 대해서 뭐 비아냥되거나 그런 거. 그다음에 아마 김만배 선배님도 제일 고통스러울 게 주변 지인들 지인들에 대한 그런 쌍끌이식 일단 털고 보자라는 그런 거라든가 또 성남시청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 그 후원과 관련된 조금이라도 그 연결고리가 있으면 한 100군데 이상의 기업체를 압수수색 했다고 와서 다 탈탈 털고 그다음에 가면서 하는 말이 뭐 없네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서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숙대밭을 만들어놓고. 숙대밭을 만들어놓고. 대표이사 막 쓰러지고 격리직원 막 입원하고 그런데 단 한마디. 그거는 없네요. 사무실에 해당하고 집을 털 때는 어떻게 터느냐.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그래놓고는 그 속옷장까지 다 들춰내. 뭐 가리거나 아이고 여기 속옷이니까 넣어야겠네. 그런 거 없어요. 다 해, 다. 일반 가정집을 그렇게 범죄 현장 취급하듯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압수색한 다음에 원상 복구 의무를 신설해서 압수색 전 그대로 만들어 놓고 나가라. 그렇게 한번 그런 법안도 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내시죠. 왜냐면 막 그냥 책 다 뭐 들러 없고 막 옷 하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 그래 놓고 니들이 치워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원상 복구 서비스. 전 해야 된다고. 원상 복구 서비스. 자기들이 뭐 스트레스 푸는 것도 아니고 와서 막 다 뒤집어 엎어놓고 없네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오, 근데 반응이 좋은데요? 저는 사실. 아니, 의원님. 혹시 드리블 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괜찮은데. 꽤 괜찮은. 아니, 그. 그냥 조심스럽게 뒤지지. 이삿짐 센터처럼 청소까지 다 하고. 가게끔 해야 합니다. 아니 그래야지 지들이 나중에 다시 다 치울 걸 생각하고 그럼요. 그렇게 해야지. 아니 그래야 인권 수사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구두발 자국도 다 닦고 나가게. 그럼 당연하지. 신발 벗고 들어가게. 신발 벗고 들어오겠지. 깨끗하게. 원상 복구. 더신 착용 의무화. 아니 저 의원님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된다.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진짜 내볼까? 아니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이 사실 수사 협조하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도요. 이게 무슨 저기 죄인이라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수사 협조하는 건데 들어와 가지고 그 저기 자신도 아니고 가족의 막 이런 것 저런 거 다 털어간다 그러면은 가족 앞에서 어떻게 면이 섭니까? 맞아요. 가정 파괴예요, 그거는. 에? 이건 저 반드시 법안으로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야 그래야 이놈들이 압수수색이 막 전가의 보도처럼 막 그냥 휘두르고 그러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아니 그리고 정말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 가족이 사는 경우에는 이것도 엄청난 테러입니다.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컴퓨터 안에 그 파일 다 뒤지고 말이죠. 어? 그다음에 그 일기장도 일기장 가져가고 중2 때 자녀의 가장 민감한 때. 이게 깡패 나는 짓이지, 깡패도 이런 짓은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게, 민주당사라든가 국회에 와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게, 찢어진 포스트잇, 그 다음에 파쇄된 종이 몇 조각,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만한 가방에다가, 아니 뭐죠? 상자에다가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상자 열면 안에 아무것도 없어. 덜렁덜렁 막, 갖고 나가고. 그거는 정말, 아무튼 수사권은 국가가 인정하는 가장 센 권력이고 가장 그 최소한도로 목적에 맞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무도하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네. 지금 또 정보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최서원 씨는 6년 만에 일시 석방이 됐다고 하고 정경심 교수님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네, 그래요. 같은 건강상의 이런 놈들이 이런. 싸가지 없는 놀들이에요. 정말 용서할 약 올리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최서원은 그 태블릿 PC 건이 지금 걸려 있어가지고 최서원을 회유할 필요가 있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저 청와대 근무할 때 그 여민관 여민 2관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 이게 뭔가 뭐냐 그랬더니. 우병우가 민정수석 할 때 자기 걸어서 올라가기 싫다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엘리베이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자기만 타고 다녔다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전용 엘리베이터였네 몇 층짜리 건물 2층짜리 아니에요? 3층인가 그렇습니다 5층도 아니고요 그 억단이 들었을 거예요 예 그런 얘기도 있고 수익해야겠어 이 양반이 이제 사면돼서 나온다가 복권까지 됐다고요
이미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영주에 출연하게. 그럼 뭐 국회의원 나오겠네요. 영주에 네. 나오겠어, 영주에. 아이고. 대박이다. 그러니까 검찰 불패예요, 검찰 불패. 아, 뭐 무슨 그 감옥 들어가도 몇 년 있으면 해뜰 날 오겠지. 이걸 믿어 의심치 않는 직업이 바로 검찰입니다. 예. 자, 미안의 개혁을 반드시 좀, 이 완성시켜 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저, 민주당 의원님들이 더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네.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 김승원 의원님과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대에 그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권을 뺏긴 이후로 뭐 어느 정도 상상을 했지만 이 정도까지 이렇게 심하게 할 것이라고는 정말 예상을 못했는데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검찰 얘기를 주로 했지만 더 심한 건 감사원입니다. 감사원. 감사원은 이복현. 예, 20만 명. 20만 명의 이복현이 아니고 그런 뭐 의료 그러니까. 자료라든가 최재해와 예, 유병호 재산이라든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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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없이도 글쎄 말이에요. 예, 다 감사해서 그거를 검찰에 넘기고 네. 그러면 검찰이 그걸 또 수사하고 예. 그런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재호 유병호야말로 다음에 감사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군인들한테 통치를 그러니까 지배를 받은 적도 있었고 또 그 후에는 국정원에 또 그 정권을 넘겨준 적도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검찰에 지금 이제 정권을 넘겨줘서 이런 것을 받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 김용민 목사님과 같은 이런 옳은 소리를 또 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검찰 정권도 곧 네. 예, 막을 내리고 네.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 진정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곧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마지막 남은 검찰 네, 권력을 파헤치 아니까 그러니까 그 없애는데 뭐 최선을 네, 온몸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승훈 의원님 더욱 그 큰 역할 해주시길 바라면서 네. 그리고 저희 우측 상단에 또 후원 계좌를 아 김승훈 의원님 계좌번호 예, 용협 예, 예. 301-0284-94081-1 네. 김승원 아. 의원님 후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후원하면요 그 10만 원은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죠. 네. 우리가 10만 원 돌려받으니까 세액공제가 되니까요. 여러분 또 10만 원 예.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김승원 의원님 같은 좋은 분 김용민 TV 아무나 나오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저 엄선에서 좋은 분들 우리 정치에 꼭 필요한 분들만 모시니까요 네. 여러분 많이 좀 후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끝나면서 예. 또 마지막 슈퍼챗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세상님이 우리 김엄마 잡수실 시간이시라고 많이 먹고 힘내세요. 예, 그래요. 아, 제 공영 줄줄이 잘리고 슬퍼요. 이미 잘린 우리 김엄마 아름다운 세상 지켜주세요. 네, 이거 감사합니다. 아니, 예. 다이어트 하신 것 같아요.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아, 예, 아니,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예.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김승원 의원님 더 분발하시고, 우리 저 오창석 평론가님하고, 우리 송서미 아나운서 수고하셨고,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